롬앤에서 밀크 그로서리 컬렉션이 출시가 되었잖아요. 오늘은 그 중에서 틴트 라인들만 좀 발색을 보여드릴게요. 듀이풀 워터 틴트 3종과 주쉬 레스팅 틴트 2종입니다. 먼저 전체 발색 한번 쓱 보여드릴게요. 듀이풀 워터 틴트 상세 발색 먼저 갑니다. 9호 코튼멜바는 그 주황색 수박 있죠, 여러분? 혹은 오렌지색 멜론, 딱 그런 워터멜론 코랄 컬러입니다. 형광기가 도는 메론색이거든요? 그리고 워터 틴트라는 이름답게 수분감이 느껴지는 촉촉 텍스처인데 이게 찐득한 글로스나 물막이 막 쫀쫀하게 채워지는 그런 텍스처는 아니고 그냥 수분 촉촉 느낌? 이 코튼멜바 컬러를 제 입술에 발색했을 때는 살짝 오렌지보다는 핑크기가 좀 더 올라오는 느낌이네요. 자, 다음은 10호 머머핑크인데요. 머머핑크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이런 형광핑크 느낌. 딱 2000년대 초반 하이틴 영화 퀸카들이 바를 법한 그런 버블감 핑크 컬러입니다. 입술을 발색했을 때도 딱 이 정직한 형광핑크 느낌. 근데 약간 진하지 않고 살짝 우유탄 듯한 형광핑크 컬러라 꽤 부담스럽지 않게 상큼한 느낌으로 바를 수가 있답니다. 다음에 11호 라일락 크림입니다. 요거는 네이밍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. 말 그대로 연보라 라일락 컬러인데 아주 적절한 양의 흰기만을 살짝 넣어가지고 정말 크림색이 살짝 감도는 라일락 크림색 그 자체입니다. 뭔가 이런 컬러가 틴트로 나온 걸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뭔가 연보라 블러셔 컬러 느낌이랄까? 우리 다음은 주쉬 레스팅 틴트로 넘어갈게요. 주쉬 레스팅 틴트는 듀이풀 워터 틴트보다 훨씬 더 발색이 쨍한 느낌이고 광택도 수분 촉촉보다는 좀 유리알 글로시에 더 가까워요. 얘네는 종류도 다양해서 진짜 짱! 28호 베어피그, 29호 파파야잼 순인데요. 베어피그는 모브빛 MLBB 컬러, 파파야잼은 오렌지 코랄 컬러인데 딱 봐도 듀이풀 워터 틴트들보단 색감이 좀 더 뚜렷하고 고발색이죠? 제가 이 베어피그 입술 발색을 한 두 번 정도 덧발라가지고 색감이 조금 더 진한 모브빛 퍼플로 나왔는데 사실 이게 한 번 정도만 깔아주면 되게 누드한 모브로도 연출할 수 있고 쿨톤 분들한테 진짜 찰떡인 컬러.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도 분위기 있는 모브색이라 진짜 짱 이뻐요. 파파야잼 컬러도 한 두 번 정도 덧발라가지고 되게 쨍한 코랄 컬러로 연출이 되었긴 한데 얇게 깔면 또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상큼하고 생그럽게 연출을 할 수도 있고 파파야 과육색에 살짝 핑크색도 섞인 그런 오렌지, 핑크, 코랄 굉장히 생그러운 코랄 컬러로 발색이 됩니다. 봄원분들한테 추천하는 컬러. 얘도 진짜 예뻐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